이 집 진짜 음식 잘한다니까. 그치? 아, 너무 맛있다, 야. 아, 천천히 먹어. 와, 씨. 맛이 괜찮아, 그지? 아, 여기 음식이 매워서 그런 거 땀이 나냐, 이렇게. 아, 진짜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 지금. 부끄럽게 왜 그래, 진짜. 아, 뭐, 어때서, 뭐, 묻은 거 아니야? 아, 오빠 진짜 부끄럽게 왜 이러냐고. 아,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 거면 우리 헤어져! 뭘 헤어져? 야, 아이씨, 미녀의 야수에 나오는 야수인데, 어? 내가 듣다가 짜증나서 나왔어. 아니, 너 지금 남자친구가 식당에서 사람들 다 보는데 물수건으로 막 여기저기 막 닦고 그래서 뭐 창피하니까 헤어지자고 한 거야? 네. 어? 아니, 그게 뭐가 어때서? 우리 남자분들, 남자분들 식당에서 물수건으로 왜 여기저기 왜 다 닦어? 그거 왜 그러는 거야? 어? 뭐라고? 덥고 땀나서? 살을 빼, 이 자식아. 우리가 왜 그래? 우리가 물수건을 왜 그러니까? 평소에 여자친구가 오빠 좀 씻고 다녀 냄새나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트 도중에 씻는 거예요. 어, 우리는요 식당에 가서 물수건으로 여기 닦았다 겨드랑이 들어갔다 발 이렇게 양말 벗고 이렇게 싹 했다가 다시 입 닦았다가 막, 어? 이렇게 한다고. 아, 그러면 뭐 물수건으로 뭐 하는데? 손 닦아? 물수건으로? 손만 닦아? 어차피 우리가 겨드랑이 이거 닦고 이거 한 거 다시 빨고 너 손 닦는 거야. 그리고 그거 다시 빨아서 우리가 또 겨드랑이 하고 그거 어? 또 좋다고 손 닦고 똑같은 거라고. 이거 왜 그러냐고. 너무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말란 말이야. 원래는 저 뒤에서 앉아가지고 숨어서 봐야 되는데 이 무대에 나오는 사람도 있어. 어? 그게 나니! 잡았어야지. 아, 애한테 던졌어. 야수와 야수. 가지마. 나는 야수게. 참 자존심 상해. 야, 분장한 야수와 내추럴 야수. 아, 야수와 야수. 아, 정말. 아, 내가 녹즙 파는 녹즙 아줌마인데 내가 듣다가 내가 열받아서 나왔어. 아니, 너는 옷이 이게 뭐냐? 야, 아직 발이 쉬려면은 샌들을 신지 마. 운동화를 신어. 아니 굳이 왜 편하게 가려고 샌들 신는데 약간 발이 시려운 것 같아. 양말 신을 시간에 운동화를 신고 나와라. 이게 뭐하는 짓이야. 아, 시겨워 정말. 아유, 내성 발톱이라 그래. 무슨 말이야. 아니 이런 것뿐만 아니고 남자들 부끄러운 패션들 굉장히 많아요. 아, 아줌마 우리... 내성 발톱은 좀 숨기고 싶어서 주먹을 쥐고 싶은데 발은 주먹이 안 젖지는 거야. 죄송합니다. 일단 해보세요. 야, 내 거에 방해하지 마. 알겠어요. 아우 진짜 이런 거 이게 뭔데? 바지 가면은 수상스키 타는데 이런 데 가면은 남자들이 있어. 뒤에다가 바지를 입는데 바지를 너무 짧은 거 입어가지고 이거 아이보리 바지 아니에요. 지금 바지 여기 있는 거야. 꿀벅지. 제일 싫은 거 더 싫은 거 뭐야 이런 거. 야, 박진영도 이렇게까지는 않았겠다. 난 정말 세상 너무 창피하다. 이거 말고도 남자들이 창피할 때가 언제 있을까요, 여성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 가다가 이거 하는 거. 아, 너무 싫어. 너무 터프해. 휴지 없이, 예고 없이 갑자기 탁! 이거? 탁! 했을 때 내 구두에 딱 떨어지면 오빤 내 거. 너무 싫어. 야, 뭐라도 해야 되지 않냐, 나도? 야, 밥 먹을 때 제일 거슬린 거 봐요. 이거 뭐야? 먹던지 뱉던지 둘 중에 하나를 했으면 좋겠어. 아니지. 어? 계속 신경 영화 보고 있는데도. 으아, 제가 너무 싫어. 이거 말고도 뭐 있어요? 차 타고 이렇게 가다가 보복 운전하다가 막 가. 속도 맞춰가지고 빵! 눌러. 창문 내리라고 막 신호죠. 빵! 창문 내려서. 근데 그 사람 등치가 되게 좋아. 여기 그림이 화려해. 그럼 어떻게 해? 이 근처 어디더라? 이리로 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왜 이러는 거야? 아니, 아줌마 이쪽은 이거 오바지. 우리 그렇게 막 이게 운전하다가 그렇게 했을 때 안 쫓아가. 어? 그죠? 안 쫓아가지. 어? 안 쫓아가잖아. 안 쫓아가? 어?
차 없잖아. 버스 노선이 씨 쫓아가고 싶어도 이쪽으로 가는데 어떡하라고. 아 짜증나는데. 그리고 여자들도 우리한테 부끄럽게 한다고. 안 해. 어? 부끄럽게 하자. 자 우리 남자들 여자들 어떨 때 부끄러워요? 어? 그래 있어요? 지금 그래 또 또 어떨 때 또 어떨 때 부끄러워? 언제 또 어떨 때 언제? 부끄러워? 아, 안 부끄러워요? 오. 아, 여자친구세요? 오, 나이 차이가 좀 있으신가? 얼마나 나? 예? 14살. 와. 그렇지. 14살. 세상 궁금해. 세상 그러니까. 궁금해 좀. 14.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란 거야. 그렇지. 어. 14살 정도 차이가 나야 안 부끄럽지. 어? 정말. 예. 아, 짜증 나니까 뒤에 앉아요. 예. 맞겠습니다. 예? 어? 우리도 여자들이 부끄러울 때가 있다고. 어? 언제? 부끄러울 언제? 때 있어. 자, 얘기해 보세요. 부끄러울 때 탁. 언제 탁. 쇼핑하다가 깎아달라고. 아예. 왜? 동대문 같은 데서 같이 쇼핑하는데 이거 티셔츠 하나에 25,000원이래. 근데 23,000원 해달라고. 깎아달라고. 어. 2,000원만 깎아주세요. 그럼. 한 30분은 실갱이 그래. 깎아줘. 그럼 뭐야? 끝이야? 또 해. 뭐 주차권 달라고. 주차권 주세요. 옆에서 그냥 가자. 그냥 내가 낼게. 그랬는데 깎아달라고. 이게 왜 창피하냐면은 이렇게 2,000원 깎으려고 30분 기다리면서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을 500만원 주고 사요. 그래서 우리가 백화점 가가지고 옆에서 500만 원 너무 비싸가지고 야 만 원만 깎자. 그래서 백화점에서 만 원만 깎아주세요. 그러면 뭐 하는 거야 창피하게. 여기는 안 깎아주는데. 야 백화점에서 왜 그래. 왜 그러냐고. 야 거기서 2천 원 깎으려고 하면서 내가 500에서 만 원 깎는데 그게 왜 창피한 거냐. 그게 왜 창피한 거야. 이거 왜 그러는 거냐고. 아 뭐야. 왜 그러냐고. 부끄럽게. 그만하세요. 그냥 쇼핑하는 거지. 그리고 또 이 뭐야. 이 나랑 길거리에서 싸울 때. 사람 많은 데서 갑자기 걸어가다가 말다툼을 하는데 갑자기 소리 질러요. 어? 네가 잘못했잖아. 그래서 옆 사람들이 막 쳐다보면 뭐라고 해? 뭘 쳐다봐? 뭘 쳐다봐? 기억났어? 지가 싸울 것도 아닌데 여기 사람들인데 뭘 쳐다봐? 그래. 그리고 너무 화나잖아. 그럼 명동에서 갑자기 내 귀싸대기를 때려. 그럼 짝 소리가 나. 그럼 사람들이 다 쳐다본단 말이야. 근데 지가 때려놓고 지가 울어. 사람들이 내가 때린 줄 알고. 어? 아, 왜 그러는 거야 그거 도대체. 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1위 뭐야? 공공장소에서 강한 애교. 애교 좋아하잖아 남자들. 왜 막 놀이동산 막 수제 먹고 요즘 막 줄 서서 기다린단 말이야.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 그냥 가만히 서가지고 그냥 기다리면 돼. 오빠 다리 아파용. 오빠 다 오니 치즈버거 먹을 거예요. 치즈버거 패티 두 개 올려서 먹어도 살쪄도 좋아해 줄 거예요. 진짜로 좋아해 줄 때 뚱뚱해도 이국수처럼 돼도 좋아해 줄 거예요. 그리고 햄버거 먹고 집에 안 가고 술 한잔 할 거예요. 다 오니 폭탄주 타주세요. 폭탄주 맥주에다가 소주컵 위에 올릴 거 대가리 박아가지고 폭탄주 타주세요. 어? 이걸 왜 해 이거를. 애교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 아우 정말 해줘도 뭐라고. 그러는 남자들은 뭐 창피할 때 없은 줄 알아요? 어? 제일 이해 안 가는 거 뭐요? 말하기도 부끄러워. 뭐요? 막 여자친구 앞에 있고 막 사람들 많은데 바지 손 놓고 막 뭐하는데? 막 와 몰라 씨. 예? 왜 아니 본 적 있죠 여성분들. 뭘 민망할 때 있어. 이거는 제가 여기서 솔직히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왜 그래. 남자분들 이거 주머니에 이거 손 넣어가지고 이거 한 거 이거 왜 그래. 뭐야? 이거는 솔직히 이건 여자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뭘? 이거는요 이게 뭐랑 똑같으냐면 여자들이 이제 길거리 지나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속옷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우리는 주머니에 넣어서 그거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그거를 너희도 이거 겨드랑이에 껴서 하던가. 너네도 다 보이게 이거 하자. 근데 우리는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주머니에 넣어서 주머니에 넣어서 맞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거 여자가 이해해주죠. 오빠 길거리에서 주머니에 손 좀 넣지 마. 아 창피해 죽겠어. 손 좀 넣지 마. 이렇게 막 남자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우리는 안 할 수 있어요. 어 그래요? 그래. 근데 단지 이제 데이트하고 이제 걸어갈 때 이상하게 걷습니다. 잠깐만 내가 이거 얘기했을 때 남자들만 웃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여자들은 왜 웃는 거야? 봤어? 겁나 웃네. 이렇게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노래방만 가면 이 노래 나오면 환장하는 거야. 뭐, 어떤 뭐, 노래야? 뭐. 이 노래 나오면 환장하잖아. 어?
아, 대단하다, 진짜. 야, 남자들 대동단결 아주 그냥. 야, 끝까지 아주. 부탁한 그냥. 거잖아요. 알았어요, 이거. 알았어요. 그래, 이거는 오케이. 하지만 그 외에도 되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남자들이 부끄럽게 할 때. 남친이 부끄러워지는 순간, 뭐 있을까요? 어? 어? 주머니에 손 넣을 때? 우리 이해해 주기로 했잖아. 3위 볼까요? 내 친구들 앞에서 개드립 칠 때. 그러니까 뭔데? 우리가 웃겨달라고 한 적이 없어. 뭔데? 예를 들어 뭔데? 그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원하는 게 개그가 아닌데 자꾸 앞에서 뭘 쳐. 성함이 어떻게 돼서? 나도 당한 적 있어. 나 개그우먼인데 날 웃기게 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어, 국주 씨는 본명이요? 예, 본명이에요. 어, 그래요? 어, 이름 되게 특이해서 국주, 국주. 어, 혹시 그러면 국이, 국밥에 국에 술주자예요? 뭐야? 너무 어이없어가지고 내 친구 다이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어, 다이 씨, 어, 이름 다이 이쁘네 이름. 어, 다이 다이 한번 떠야죠. 어, 하지 말라 이겁니다. 걔들이 하지 말라고. 어, 2위 볼까요? 2위 술자리에서 오버할 때. 처음에 만났을 때 괜찮아. 술 좀 들어가. 아, 풀려 막. 뭐 갑자기 술 친구들 있는 거 마냥 막 군대 동기들처럼 이 술 먹는 것처럼 앉아가지고 막 아 마셔, 아 빨리 마셔, 빨리 마셔, 빨리 마셔, 어 빨리 마셔. 어, 따라주고 나 아,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쭉쭉 언제까지 이렇게 춤을 뭐야 이런 거 왜 하냐.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 하지 말라고. 아시겠어요? 예. 어, 네. 어, 1위 볼까 1위. 1위 뭐예요? 궁금합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할 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거기서 아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면서 막 쳐. 아 창피해. 자 그래서 준비했어요. 자 KBS. KBS 이 약자 뭘까요? 뜻이 뭘까요? 자기들도 어? 뭘까요? 자기들도 정답 나왔어. 뭐, 뭐라고? 뭐라고 중간에는? 브로드캐스트 시스템. 어! 맞아요. 맞았어?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어 맞아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뭐라 그래? 뭐라 그래? 남자들이 코리안 방송. 코리안 방송. 그냥 그 입 다물라. 자, BGM 뭐야, BGM? 이건 아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지, 백그라운드 뮤직. 어, 근데 하시네. 이거를, 뭐라 그래요, BGM을? 배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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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머리가 더 좋다, 그지? 야, 이걸 생각해내는 게 대단하지 않아요? 어, 그 다음에, 자, 이거 뭐예요? 이거는 무슨, 뭐, 어디에 써 있어요, 이거? 이거의 아니, 뜻은 뭐예요? 그, 가장 큰 거 쓰는 사람, 월드 챔피언. 아니, 갑자기 생각나서 아, 나도 내 생각을 얘기할 수 있어. 오늘 잘 지었다. 아니요? 오늘 잘 지었다. 아 예? 아니요? 약자 이거 아나운서님. 워터. 어. 클로젯. 어 정답. 맞아? 맞아? 맞아. 아 뭐야? 맞아. 저, 어. 근데 이걸 뭐라 그래? WC를? 웰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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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급하니까 빨리 와라. 야, 환영한다. 그냥 이런 거를 그냥 입 다물면 되는데 그걸 굳이 그 사람 많은 데서 얘기를 하니까 그게 창피한 거예요. 여자들도 더 창피해요. 여자들도 그래. 친구들한테 우리랑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해. 뭐 싸움은 싸운 것도 일일이 다 얘기하고 심지어는 밤일까지 지 친구들한테 다 얘기하는 거야. 뭐야? 그래가지고 내 친구들 만나면은 친구가 괜히 처음 봤는데도 뭐 아줌마 왜 그래요? 왜 그러세요? 밤에 밤에는 밤에도 싸운 얘기를 한다고. 밤에도 싸운 얘기들 하고 막 이거 다 얘기를 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리고 여자들은 또 특이하게 뭐야? SNS를 하면서도 이런 거는 왜 쓰는지 모르겠어. 여자들은 또 있어? 창피하게. 어. 뭐. 이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SO96YOU의 소영이 어? 96년생 소영. 어 저기 어, 당첨 입을 딱 막았어. 어, 소영이가 맞네. 당첨돼서 입을 막 이렇게 막아 버려. 어 왔어. 어? 이런 거를 SNS에 왜 쓴 거야? 쉐. 코미디 빅리그 보러 왔다. 샵 역시 개그는 TV에 샵 겁나 가까이서 본다. 2층인데 거짓말했네. 다른 야, 애들한테 잘 보려고 개허세. 여기 안 온 사람들한테 잘 보려고 2층인데 겁나 가까이서 본다. 야 너무 많네. 이렇게 해놨어.